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로봇 청소기를 또 한번 가져왔는데 비록 최상위 모델은 아니지만 로봇 청소기로 현재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로보락 브랜드의 가성비 모델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로보락 청소기 X시리즈가 최신 기능이 다 탑재가 되면서 보통 기본 100만원, 거의 170만원에 근접하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로보락 Q시리즈는 그 아래 등급인 가성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딱 필요한 기능만 탑재가 되면서 가격은 S시리즈보다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지금 Q시리즈 중에서 Q8 Max 플러스를 미리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 거의 2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로봇 청소기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나 앱 사용성 이런 게 정말 너무나도 괜찮았고 가성비 모델로 출시했지만 청소하면서 딱히 부족함을 거의 못 느꼈습니다. 특히 로보락은 워낙 평이 좋고 이번에 단독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돼서 로봇 청소기 너무 비싸서 아직까지도 입문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꼭 입문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볼까요? 디자인은 제가 S시리즈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이미지를 봤을 때 그것보다 많이 작아진 느낌입니다. S시리즈와 디자인 컨셉은 거의 비슷한데 사이즈만 작아진 느낌? 그래서 배치했을 때 생각보다 공간을 정말 작게 차지하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느낌이 적었습니다. 도킹 스테이션 위에는 상당 커버가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들 수 있었고 내부에는 더스트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본체는 그냥 딱 일반적인 디자인 형태고 상단에 라이더 센서, 하단에 나선형 구조에 실리콘 듀오 롤러 브러쉬와 한쪽에 가장자리 청소 브러쉬도 보였고요. 특히 듀오 롤러 브러쉬는 상위 모델에서도 적용되었던 게 그대로 적용되어 머리카락 엉킴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흡입력도 5500파스칼이라 상당히 높은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보락 최상위 모델에 비하면 500파스칼 정도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2주 정도 사용을 해봤지만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물질은 다 흡입하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흡입력만큼은 정말 만족을 했어요. 물론 가장자리 청소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구조상 청소하면서 주변으로 살짝 날리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메인 브러쉬의 경우 이렇게 쉽게 분리가 가능했고 후면에 먼지통이 있는데 자동 먼지 비운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끝나면 자동으로 먼지통까지 비워줍니다. 이 더스트백의 경우 제조사에서는 대략 7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청소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먼지통 옆에 고무마개가 있고 별도의 공간이 따로 보이는데 물걸레 청소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맵핀 능력, 장애물 회피 능력이나 다른 기능들도 좀 더 알아보면 일단 이런 복잡한 공간인데도 처음에 맵을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다른 제품도 사용해보고 있지만 체감상 3-4배 정도 빠른 느낌이었어요. 맵핀 속도는 진짜 엄청 놀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애물 회피 능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밝은 공간이 아닌 어두운 공간에서도 충분히 장애물을 식별했고 청소할 때마다 앱에서 이렇게 장애물을 따로 표시도 해줍니다. 어디쯤에 장애물이 있었는지 앱에서 따로 확인이 가능했어요. 게다가 무리하게 직접 부딪히면서 장애물을 파악하고 청소하는 게 아닌 미리 사물을 파악해서 알아서 피하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실내와 작은 물건 정도는 피하면서 청소를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나 가구의 스크래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고 장애물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 발생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아, 전선은 못 피하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고요. 이 정도 턱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서 쫄대로 사용해도 청소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추락 방지 기능도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얇은 카펫이나 러그도 말림 현상 없이 잘 이동하고 청소를 해줘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저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일단 앱에서 4가지 청소 모드가 있었고 정밀 청소엔 맥스 플러스가 있는데 최대 출력 모드에서는 대략 이 정도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꽤 소음이 높게 측정이 되지만 체감상 날카롭게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서 엄청 거슬리는 소음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물걸레 청소 부분인데 일단 이 모델은 가성비 모델로 나온 만큼 물걸레 자동 세척, 자동 물 공급, 물걸레 자동 건조 이런 건 안됩니다. 즉 물걸레 청소는 가능하지만 물걸레 세척, 물 공급은 수동으로 직접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먼지통을 꺼낸 다음 물이 다 떨어지면 여기에 직접 물을 넣어야 하고 물걸레 또한 지저분해지면 이렇게 분리해서 직접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건조 또한 당연히 직접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걸레 자체 성능도 사실 로보락 상위 모델에 탑재된 음파 진동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그냥 지나가면서 닦는 거예요. 즉 상위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격대가 저렴해진 만큼 물걸레 청소 능력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물걸레 청소를 중요하게 고려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모델도 아예 손이 안 가는 건 아니고
사실 오수를 비우거나 오수통 세척도 해야 돼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아주 조금 귀찮게 하느냐 많이 귀찮게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로 심한 오염을 물걸레로 청소하는 목적보다는 일단 1차로 먼지를 흡입을 해주고 거기를 물걸레로 한번 닦아낸다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오염이 심한 곳은 그냥 따로 닦아내고 그 다음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게 심리적으로 더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앱 기능이나 편의성도 알아볼까요? 로봇 청소기는 사실 앱이 아니면 거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앱이 정말 중요한데 앱 디자인이나 기능, 편의 기능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맵핑이 끝나면 이렇게 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방을 따로 분할하거나 합칠 수 있고 맵 회전, 지도 유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방마다 청소 횟수, 청소 출력 모드, 물걸레 물 분사량, 경로 설정도 가능하고 진입 금지 영역, 표면 설정, 종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가구도 직접 맵에 추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진입 금지 영역의 경우 영역 사이즈를 정말 작게도 조절이 가능해서 세밀하게 조절도 가능했고요. 그 외에도 예약 청소, AI 장애물 식별및 회피 기능, 충돌 감소 모드, 바닥재 방향에 따라 청소, 자동 먼지 비움 설정이나 비움 강도, 카펫 부스트 모드, 어린이 잠금 설정, 청소 기록이나 유지 보수도 디테일하게 보여줘서 언제 교체하면 좋을지 다 알려줍니다. 확실히 앱 편의성이 엄청 괜찮죠? 구글홈, 시리, 알렉사 음성 제어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청소 루틴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로보라 Q 시리즈 3개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벤트 할인 가격 기준 Q5 프로는 약 40만원, Q5 프로 플러스는 약 50만원, 제가 소개한 모델인 Q8 맥스 플러스는 약 60만원입니다. 로보락 S 시리즈 대비 거의 절반 이상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Q8 맥스 플러스 모델만 사용을 해봐서 3개 모델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로봇 청소기 흡입력이나 기본 성능은 거의 3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Q5 프로만 스테이션 위에 더스트백이 없어서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없다는 점, 장애물 회피 기능은 Q8 맥스 플러스에만 있다는 점, 이것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귀찮아도 극 가성비를 원한다면 Q5 프로인데 이왕이면 Q5 프로 플러스 또는 Q8 맥스 플러스가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인 물걸레 자동 세척과 대용량 물 공급, 물걸레 음파 진동, 자동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다 들어가면 사실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 비중이 낮고 먼지 청소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괜찮은 가격이라.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